아니, 딸아,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버지, 곧 전국 소설대회가 열려요. 학교 대표로 한번 뽑히고 싶어서 열심히 인물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뭔다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뭐 도와줄 건 없고? 도와줄 거요? 먼저 아버지. 요것 하나 쓰세요. 요즘 시대에 무슨 종이신문이에요.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지. 아니 이게 어디서나 태블릿이냐? 요즘 원격 수업 때문에 학교에 태블릿이 많아요. 하나 빌려왔어요. 아이고 태블릿을 실수로 가방에 넣어 갖고 왔구나. 다음부터는 절대 가져오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아, 참, 아버지. 정 그렇게 절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고등학교 후배인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저를 꼭 뽑아달라고 전화 한통 드려주세요. 아르마, 그건 부정행위라고. 너 엄마 아빠가 너 크게 키웠어? 담임 선생님께 뽑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청탁이야. 범죄라고. 범죄! 혼자. 아버지, 어머니. 전 이게 청탁이나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전화가 없어도 어차피 전 1등 할 거고. 태블릿은 제가 마련하지 않았지만 잠시 빌려온 거잖아요.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죠. 뭐야! 너! 일단 짬밥 우리 먹고 봐! 저기 과장님, 이번에 저기 미술 강사를 뽑으신다고. 제가 그 공공원을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름이 잭 다니엘이랬나? 그 한국 이름이 기회춘, 회춘이. 예. 그 뭐더라? 그 일리노이 주립대 응용미술학과라고. 거기선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다고. 이제 한국 일리노이? 좋은 학교죠. 그런데요? 저는 단지 그냥 예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게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근데 이거 괜히 누가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꼭 제가 과장님한테 부정촉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건 걱정 마세요. 기주무관, 내 성격 알죠? 아이, 당연하죠. 아이고, 저걸 놓고 왔네. 아이, 또 우리 과장님 하면 또 청렴이고, 청렴 하면 또 우리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 바카스를 보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네. 피로가 풀리니까 교육기부라는 차원에서 그분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일까? 형이요. 야, 너 여기 강사 뽑는디 내가 추천했으니까 와서 원서 내면 되고 꼭 와서 과장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잉? 뭐디요 저기 일리노이 주립대에 나온 잭 다니엘 기회춘이라고 하면 돼잉? 그래.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교육과 장학사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행정과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제가 전에 여기 행정과에 근무할 때 사용하던 물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깜짝 잊고 두고 온게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있어요. 제가 요즘 업무 처리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이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럼 들어오세요. 문 열어드릴게. 아니, 자기가 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문 열어주면 되지. 왜 딴 사람 시켜가지고서는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시키는 거야? 참, 이게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우리 아름이 학동팡 좀 잠깐 들리러 온 건데, 에? 우리 교육청에 내 지문으로 내가 들어왔다가는 딱 티가 나잖아. 당신이 왜 맨날 실패하는 줄 알아? 무게액이라 그래, 무게액. 그런데 나도 계획이란 게 있긴 있거든. 자, 가자, 가자. 여보, 나 이거 무거운데 자기가 좀 들어줘. 힘은 천하 장사 같이 생겨갖고. 저 CCTV, CCTV. 뭐시 생기는 게 있구만.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거울이에요.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한 행동이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